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 보험, 성인이 30세 전에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비교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어디에 사는 암진단금이 저렴하고 어디는 내열과 허혈성이 저렴하고 또 어느 보험사는 유사함이 2,000만 원 되고 어느 보험사는 1,000만 원, 내열가는 2,000 되고 또 어느 보험사는 3,000만 원 되고 정말 미치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막 비교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왕이 일주일 동안 각 회사별로 꼼꼼히 비교해서 끝낸 플랜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손해보험사 어린이보험은 20세 전후로 해서 보장 내용과 기본계약 연기 조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세 전에 가입을 하신다면 기본계약을 최소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가 2,000만 원, 그리고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2,000에서 3,000, 많게는 5,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20세 이후로는 사망 연기 조건이 뼈덕 이상 가입을 하셔야 되고 암진단금이나 유사암 진단비가 20세 전과는 확연히 틀리게 많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또한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2,000만 원 혹은 3,0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고요. 물론 모든 회사가 그러한 건 아닙니다. 보통 20세 전후로 해서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보장 내용과 보장 한도가 매우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세 전에는 3대 진단금과 암이죠. 그리고 내혈관 허혈성 진단금, 그 유사한 2,000만 원,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틀어서 가장 저렴한 농협 손해보험을 추천해 해드리고요.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 더 놓고 사신다면 1:1 비율인 일반암 1,000만 원,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 그리고 가성비 대비 가장 저렴하면서 보장 내용이 좋은 KB손해보험으로 혼합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20세 전에는 그래서 농협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농K보험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20세 전 농K플랜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만간 한번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올려서 업로드 할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20세 이후에 최강 조합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합쳐서 DK손해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20세 전과 동일하게 상품만 농협에서 DB손해보험 바뀐 거고요. DB손보로 해서 30년나 90세 만기 무해지 플랜으로 일반화 2,000만 원, 유사암 2,000만 원, 내혈과 허혈성 진단비 각각 2,000만 원 플랜으로 구성하시고요. 나머지 두 번째 가장 저렴한 KB손보로 일반화 3,000만 원,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 그 나머지 플랜은 종수수비, 질병수수비 112대의 특정 질병수수비를 중복해서 구성하시면 가성비 대비 매우 좋은 혼합 설계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단금은 DB손보보다 KB가 더 저렴하기에 유사암 진단금 2,000만 원 구성 시 의무적으로 일반화 2,000만 원에 해야 되기 때문에 DB손해보험으로 일반화 2,000, 유사암 2,000만 원 구성했고요. 그리고 2대 질병은 DB손해보험이 2대 질병이 좀 더 저렴하기에 내혈관 진단금 2,000만 원, 그리고 허혈성 진단금 2,000만 원 각각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화 3,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1,000만 원 해서 두 개 다 합치면은 일반화 5,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3,000만 원 플랜으로 혼합 설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 대비 저렴하면서 보장 내용은 매우 좋게 설계 구성이 될 듯 하네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5세 남성 기준이고요. KB손해보험 30년나 90세 만기, 그리고 DB손해보험 3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KB랑 DB 합산하시면 보험료가 8만 61원이 나옵니다. 우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DB손해보험의 기본계약 100만 원, 그리고 납입면제 보장 특약 10만 원, 그리고 암진단금 2,000만 원, 유사암 2,000만 원, 그리고 내혈관 허혈성 각각 2,000만 원씩, 그 내혈관과 허혈성 수수비가 각각 1,000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나머지는 KB손해보험을 해서 의무계약인 기본계약 100만 원씩 넣어드렸고, 일반 상해사망 200만 원, 그리고 암진단금이 DB손해보험보다 좀 더 저렴해서 3,000만 원, 유사암 진단금은 아쉽게도 2,000에서 1,000만 원 내려갔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그렇게 이렇게 합쳐서 설계하다 보면 일반화 5,000만 원, 유사암 3,000만 원, 그리고 내혈관 허혈성 2,000만 원, 수수비 각각 1,000만 원씩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나머지 상해 수수비 Q코드죠. 선천성 수수비는 아무래도 종수수비를 해서 KB손해보험 쪽으로 넣어드렸고요. 질병수수비 역시 질병수수비와 그다음에 종수수비를 이제 최고 5종 수수시에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플랜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112대 질병수수비를 최고 2,000만 원 두구자 플랜으로 해가지고 보험료가 48,241원, 그리고 DB손해보험이 31,820원으로 두 보험을 합산해서
8만 61원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 플랜은 남성 25세 플랜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린 거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남성이나 똑같이 했습니다. 그냥 보험료만 좀 더 다른데 보장 내용은 남성과 같이 해가지고 합산해서 일반화 5천, 유산 3천, 내외관 허혈성 2천만원씩 DB로 넣어드렸고요. 그 내외관 활성 수술비를 100만원씩 DB로, 그 나머지 수술특약이죠.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그리고 종수술비, 그리고 112대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를 KB 쪽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두 개 합산하면 KB 손해보험은 51,273원이고요. 그 다음에 DB 손해보험은 33,478원입니다. 총 합산해서 25세 여성 기준으로는 84,751원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성분보다 남성분이 일단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요. 35세 정도 넘어가면 남성분이 보험료가 더 비싼데 20세 전후로 하면은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4,000원 정도가 보험료가 비싸다는 게 도표로서 나와 있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설계하면서 좀 의아해했는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부인과 질병 쪽이나 아무래도 잔병치레 많이 병원에 갔다 오다 보니까 손해율이 여성분이 좀 더 높아서 그런지 보험료가 좀 더 높다는 게 여기 도표로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설계서를 보고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설계서인데요. 제가 엑셀파일로 내용을 얘기해드린 부분과 똑같이 동일하게 구성이 됩니다. 일단 기본계약 각각 100만원씩 들어가고요. 그래서 총 200만원이에요. 그 상해후유장에 100만원, 일반 상해사마 200만원. 그 두 개 다 합산해서 일단은 납입면제특약 10만원이고요. 일반암, KB 손해보험에 3천만원, 그 DB 손해보험에 2천만원, 합산해서 이제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유사암 진단금 1천만원, KB에요. 그리고 DB 손해보험에 2천만원, 합산해서 유사암 3천만원 가입이 된다는 거죠. 뇌혈관이나 허혈성, 그리고 또 2대 질병 수술비는 DB 손해보험에서 구성을 하였고요. 나머지 상해 수술비와, 그 다음에 상해 종수술비, 그 밑에 보시면 질병 수술비와 질병 1호종 수술비, 그리고 112대 수술비는 KB 손해보험에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남성 기준으로는 8만 61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점. 자, 25세 여성 기준으로는 가입설계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KB 손해보험과 DB 손해보험 혼합설계인데요. 각각 상해사마 후유장에 100만원씩,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암진단금 3천만원, 그리고 DB 손해보험에 2천만원, 유산진단금은 KB에 1천만원, 그리고 DB 손해보험에 2천만원, 합산해서 3천만원까지 유산 통 크게 보장이 되시고요. 2대 질병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DB 손해보험에서 2천만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 수술비가 1천만원씩 각각 구성이 되었습니다. 역시 수술비는 KB 쪽으로 다 넣어드렸고요. 상해의 Q코드죠. 선천성 상해 수술비가 1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호종 상해 수술비가 이제 5종일 때 900만원까지 통크게 보장이 되시고요. 질병 수술비 30만원, 1호종 질병 수술비 1000만원, 112대 특정 질병 수술비는 최고 두 구자까지, 그래서 최고 2000만원까지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 밑에 보시면 6대 기간 양성 종량 폴리 수술비 이제 50만원인데 680원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합산해서 여성은 25세 기준으로 84,750원이 구성이 가능하다. 내용 어떠세요? 매우 괜찮으시죠? 20세 이후로는 아무래도 DK죠? DB 손해보험 3대 진단금 넣으시고요. 나머지 진단금과 유사함, 그리고 수술비 플랜은 KB 손해보험이 아무래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DB 손해보험, KB 손해보험 쪽으로 두 가지 조합으로 오늘 25세 기준으로서 제가 남녀 제가 각각 설계를 해드렸어요. 내용 괜찮으시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20세 이후로는 아무래도 DK, DB 손해보험과 KB 손해보험이 12월 앞으로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사후 관리까지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